유인 코릴라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. 네. 세 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? 저는 고등학교 때요. 그냥 리즈 하면은 뭔가 좀 어린 시절 그냥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네. 정우 씨는요? 저도 그냥 어릴 때? 네. 중학교? 중고등학교? 네. 저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. 네, 리즈 어떤 시절. 의미의 리즈예요, 근데? 외적인? 아, 제일 그런 겁도 없고 거침 없고 순수하고 맞아요. 그쵸. 그랬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친구들하고도 막 이렇게 왁자지껄 걸 재밌게 놀 수 있고. 그쵸. 맞아요. 진짜 뭔가 하나에 집중해도 푹 빠질 수 있고. 일단 생각이 없잖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걱정도 많이 없고. 자, 그럼 잔나비의 라이브 무대 만나볼 건데요. 오늘은 어떤 노래 가져오셨나요? 네, 오늘은 리즈 시절 하니까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. 사돌림의 꼬마야라는 노래. 아, 와, 제목까지 찰떡이네요, 진짜. 네. 아, 그럼요. 자, 그럼 잔나비의 목소리로 사돌림의 꼬마야 라이브 들어볼게요.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 나가보렴.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일 거야 꼬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의 무지개를 너의 마음 달려와서 그 빛에 맞추렴 비가 온 날엔 달빛도 퇴색되어 마음도 울적한데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굽은 발길일 거야 감사합니다 와 짧고 네. 굵다 네. 와우 진짜 신난다. 아 노래가 쓸쓸거려요, 너무 정말. 좋지 않아요? 네 노래가 최고예요.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 좋은 네. 노래를 잔나비가 부르니까 더 좋아. 참 부임 없어요. 네.